최근에 제가 그 장인상을 당했는데 느낀 게 좀 많아요. 저희 부모님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다 알리는데 장인상은 뭐 이렇게 또 지방이야 또 부산이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알렸어요. 그리고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놨죠.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럴 것 같아갖고 아니 그냥 뭐 얘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몇 분이 부산까지 오신 거예요. 평일인데 KTX 타고 막 몇 시까지 막 운전하고. 그런 걸 느꼈을 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아, 이게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호감과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안 와도 되는 상가집 자리에 굳이 온 사람들 있죠. 안 와도 상관없거든요. 예, 또 장인상이고 부산이고. 근데 굳이 왔어요, 몇 분은.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? 고맙고 빚진 마음이 들겠죠? 평생 기억할 거 아닐까요? 예, 그래서 아예 느꼈어요. 그래서 내가 저도 그동안에는 지방이고 뭐 부모님 상 아니고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 아니면 그냥 돈만 보냈는데 굳이 가야겠구나. 굳이 가야겠구나. 그게 무기가 되겠구나. 내 어떻게 보면 보험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때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신 부조해 주신 분들 명단을 다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했어요. 이제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스마트폰 안에 보면 메모란이 있잖아요. 거기에 장인상 오셨고 얼마 보셨는지 넣어놨어요. 왜냐하면 그분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해주신 분 계시더라고요. 그거는 기억했다가 저도 그 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. 아 이게 그 한 번 또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업데이트해도 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제가 인맥 관리를 할 때 이름 앞에 A, B, C, D로 이렇게 해놔요. A는 굳이 연락 안 해도, 그러니까 그냥 원래 맨날 만난 사람이니까. 근데 이제 CD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특히 이제 두 달 되셨다 했잖아요. 조언을 드리는 게 갑자기 그 연락 없다가 만나가지고 보험 얘기하면 사람을 잃게 되죠.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 1년 정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뜬금없는 안부 전화가 되게 필요해요. 저는 이제 하루에 한 통 이상 안부 전화하기가 이제 제 미션인데 그냥 뜬금없는 어떻게 지내?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. 끝. 하루에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인맥 정리를 할 때 티게지 D가 문제예요. D. 그러니까 D라는 부분은 연락 안 하면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굳이 연말에 송년회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. 뭐 누구 돌아가셨다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내가 전화를 좀 해서 그냥 궁금해 일을 있죠. 근데 상가집에 왔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제 C로 상승하는 거예요.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할 뿐. 그래서 인맥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점점점 뭐 이렇게 SNS니 이렇게 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라든가 직접 만나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. 저랑은 이렇게 얇게 만난 거잖아요. 그죠?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굳이 제가 상가집에 갈 일은 없잖아요. 그죠? 저한테 올 일도 없는 거고. 근데 온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그냥 한 달 정도 수강하신 분인데 안 와도 되는데 오셨어. 그럼 난 어떻게 돼 이제? 그분이 C로 상승하면서 이제 그분이 뭐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? 그렇죠. 아, 고수죠, 그분들이. 굳이 안 와도 되는데, 저희 집에 어떻게 또 알고 오셔서, 페이스북을 보고, 어쨌든 돈만 보내셨지만, 제 이제 인맥에는 이제 남아있죠. 그래서, 경사는 몰라도 이 조사는, 좀 주변에 많이 챙겨주는 게 좋다. 그래서 뭐 이제 옛날부터 저도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조사를 꼭 가거라 돈을 꼭 붙였거든요. 그런 부분을 오늘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호감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가장 먼저 오셨어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
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